대전 도솔 다목적 체육관에서 청소년 길거리 농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청소년 200여 명이 참여하며 체육관의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정정훈 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서구 도마동 도솔 다목적 체육관에서 청소년 길거리 농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탐방 청소년 문화의 집 주관으로 중학생 16개 팀과 고등학교 16개 팀, 총 32개의 팀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며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돼 최종 순위를 가렸습니다. 저도 농구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농구하는 모습을 보니 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농구는 실내 운동으로 많은 인기를 누리는 스포츠입니다. 농구의 매력은 바로 길거리 농구이기도 하지만 추운 겨울에는 아무리 준비 운동을 잘한다고 해도 낮은 온도에는 부상이 쉽게 걸릴 수가 있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중등부 우승은 문정중학교 실버스테이트 팀이 영예를 안았습니다. 고등부는 괴정고등학교와 두농고등학교, 충남기계공고 학생들로 구성된 대전 DB팀이 최종 승자가 됐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여 친목도 다지며 운동을 꾸준히 해온 만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장이 한창 진행 중인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성장판 자극이 돼 정말 좋은 운동이고 무엇보다 골을 넣었을 때의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고 기쁩니다. 이날 농구 경기뿐 아니라 관내 4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놀이와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부스를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자유투 대회, 결승팀을 맞춰라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청소년 길거리 농구 대회를 통해 학업의 울타리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땀을 흘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크린 레저의 인기가 뜨겁지만 아직은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스포츠를 즐기는 학생들이 있어 한편으로 기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실내에서 후끈한 열기를 만날 수 있는 실내 스포츠 매력에 푹 빠지는 하루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안 다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CNB 시민기자 정정훈입니다.